드디어 타케무라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가다시의 정보가 큰 도움이 됐어. 그리고 직접 조사해서 알아낸 것도 있지. 일단 만나지. 이번엔 어떤 시공창에서 만날까? 쓰레기 처리장? 버려진 엔카트야? 제펜타운의 남쪽으로 가면 시장이 하나 있다. 중심과 위를 지나는 육교가 있지. 엘리베이터를 타는 게 좋아. 길이 꽤 복잡하니까. 나도 지금 출발하겠다. 기다리게 하지 마. 도망자가 경찰과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좀 보세요. 분위기가 점점 과열되고 있잖아요. 이 친구가 입 터는 데는 도 같았어. 그치? 근데 네 친구 좀 잠깐만 빌릴게. 지금 무슨... 다케무라, 잘 지냈나 봐? 그래, 잘 지냈나 보이. 전과는 다르게 안부 인사를 받아줍니다. 여기저기서 정보를 좀 찾았지. 주무식을 열어서 회장님을 기리자고 한 게 누구일 것 같아? 뻔뻔하게도 회장님을 살해한 놈이야. 요리노부는 능구렁이야. 추모식을 한답시고 아라스카의 가치를 존중한다는 뜻을 내비치려는 거고, 그렇게 정통성을 확보하겠지. 빈틈없는 놈이야. 인정해야겠어. 전통을 존중하는 건 그냥 구실이야.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핑계지. 분명 대단한 추모 행렬일 거야. 하지만 눈치 빠른 사람이라면 적에게 보내는 숨은 메시지가 보일 테지. 무슨 메시지 말이야? 나 여기 있다, 벌레 새끼들아. 뒤통수 조심해라. 대놓고 말하는 성격인가 봐? 그게 지금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생각난 게 있어. 하늘을 봐. 가마 비행선이 바로 여기를 지나갈 거야. 하나코님의 비행선에 올라탈 수만 있다면 아가씨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어떻게 타려고? 뭐, 뛰어올라야지. 하늘을 나는 비행선에 뛰어오른다는 미친 발상입니다. 꿈이 너무 큰데 다케무라, 네가 전에 쓰던 끝내주는 임플란트가 있어도 안 될걸? 방법을 하나 찾아냈어. 네가 뒷거래를 하느라 바쁜 동안에 난 비행선의 정보를 조사했지. 비행선은 전부 아라사카 인더스트리얼 파크에 보관돼 있어. 거기서 준비를 하는 거지. 즉, 몰래 침입한 다음 하나쿠님의 비행선을 찾아서 바이러스를 심기만 하면 돼. 그럼 내가 들어가기 전에 네가 보안장치를 끌 수 있을 거야. 침입할 방법이야 많지. 근데 그러려면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한지는 알아. 벌써 준비했지. 감염된 샤드를 구했어. 가격이 꽤 나가긴 했지만 판매자 말대로라면 분명 효과가 있을 거야. 이 샤드 어디서 구한 거야? 문화 건너편. 가부키? 그럼 꽤 쓸만할 수도 있겠는데. 쓸만한 게 아니더라도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그거 반가운 얘기네. 갈 길이 멀어. 비행선을 장악하는 건 그렇게 해결한다 치고 경호원 쪽이 걱정이야. 특히 저격수한테 당할 가능성이 높잖아. 하지만 방법이 있을 거야. 오카다시가 CCTV 얘기를 했었지. CCTV에 접속하면 저격수의 위치를 알 수 있을 거고, 내가 전진할 때 네가 저격수를 처리하면 될 거야. 어떤 속셈인지 훤히 보이네. 나 혼자 손에 피 묻히라고? 그럼 역할을 바꿀까? 하나쿠님께 뭐라고 할 건데? 안녕하세요, 부이라고 해요. 이렇게 하나쿠님은 날 아시잖아. 내가 가야 돼. 그러면 간단한 시험을 해보는 건 어떻겠어? 샤드 말이야. 바로 저기 카메라 제어실이 있던데. 들어가서 네트워크를 한번 감염시켜보는 거야. 그래. 그럼 그동안 너는 뭐하게? 술이라도 빨고 있게? 일하는 중에는 술 안 마셔. 내가 망을 보도록 하지. 자, 움직여.
해냈어! 잘 됐어? 됐어. 시스템 장악했어. 샤드가 작동하네. 그럼 하나는 해결했어. 아라사카 인더스트리얼 파크에 잠입하는 건 쉽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앉아. 어제부터 한 끼도 못 먹었어. 이 가게에서 제일 좋은 거로 줘. 오늘은 야키토리가 괜찮습니다. 이 지역 음식 아니면 다 괜찮아. 내일 봐. 인정하기는 싫지만 이 히발 사카 새끼 은근히 쓸데가 많겠어. 훈련 잘 받은 개거든. 명령만 내리면 돼. 일단 써먹다가 너무 컸다 싶으면 버리자고. 그럴지도. 하지만 확실한 건 아니야. 두고 봐야지. 생각이 같다니 반가운걸. 걔의 생각을 어떻게 알겠어. 다른 꿍꿍이가 있을지 몰라. 어느새 타케무라에 대한 둘의 생각이 뭐지? 같아졌습니다. 야키토리입니다. 좋아. 계획을 정리했어. 하나, 아라사카 인더스트리얼 파크에 침입한다. 하나 반, 하나쿠님의 비행선을 해킹한다. 둘, 추모식 중에 내 지원을 받아 네가 저격수를 제거한다. 셋, 내가 비행선에 오른다. 넷, 내가 하나쿠님께 진실을 알린다. 너무 간단한 계획이라 놀랄 지경입니다. 딱 봐도 뒤지는 각인데 등신짓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아라사카 물건 훔치는 것보다 더 등신짓인가? 아직까지는 그게 최고지. 아주 상등신짓이었지. 그럼 움직이지. 난 정찰을 좀 해야겠어. 넌 이 동네 지를 잘 모르잖아. 같이 가자. 부인은 목줄을 채우기로 합니다. 그건 그래. 네 실력과 기술, 도벽도 있다 치면. 그래, 그럼 같이 움직이지. 해보자고. 파이프, 보여? 저걸 타고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안테나야. 보안 허브가 저 건물에 있겠네. 방해 공작의 낙이지. 문 옆에 위장 포탑이 있어. 웬만하면 저긴 피하지. 죽긴 싫으니까. 트럭이 계속 드나드는데? 탈취하자는 건가? 나쁘지 않아. 부인은 필요한 정보를 모두 얻었습니다. 이제 다 본 것 같은데. 네가 같이 가고 싶다고 하더니 뭐 하는 거야? 제대로 해. 이렇게나 쓸모가 없을 줄은 몰랐는데. 말했잖아, 볼 것도 없다고. 센조니 고도모체레데키다 오레노 세키니인가. 어린애 취급을 하는군요. 저기 안테나 세 개 보여? 방해 공작하기에 딱 좋아. 통신만 끊어놓으면 곤란스러나. 어떻게 들어가? 전에 곰패키 플라자에 들어갈 때도 그렇게 말했나. 우리가 놓친 게 없는지 확실히 해두면 좋겠는데. 기다리면서 살펴보자고. 만약 평소와 다른 점이 없는 게 확실하면 그때 들어가자고. 그거 좋은 생각이네. 잠깐 쉴까? 때를 기다리던 중 타케무라가 말을 겁니다. 이런 건 어때? 뭐가? 그날 곰패키에서 우리 둘 다 소중한 사람을 잃었어.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어.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야. 꽤나 인상적인 말이네요.
이제 좀 말이 되는 소리를 하네. 망자의 죄를 씻는 것이 산 사람의 도리지. 하나쿠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아니면 영원히 묻어버리던가. 조니는 마음에 들지 않나 봅니다. 바케네코가 실종한 모양이네. 알아서 잘 가겠지. 우리도 그렇고. 비가 내리는 밤, 둘의 작전이 시작됩니다. 들어왔어. 잘했어. 이제 창고로 들어가. 내가 주위를 분산시킬 테니까. 파이프 올라왔어. 들어간다. 됐어. 들어왔어. 가장 큰 비행선을 찾아 안에서 조종하는 거야. 이 장치는 일반 단말기처럼 생겼을 거야. 알았어. 그쪽 상황은? 아무 문제 없어. 이제 제어실에서 한바탕 놀아줘야지. 좋아. 준비됐어. 경비가 허술하네요. 이 작업 끝나면 시스템을 감염시킬게. 비행선은 이제 우리 거야. 도쿄에도 갈 수 있다고. 그것도 좋겠지. 잘했어. 이제 내 차례군. 이거 보여? 엄청난 혼돈이야. 저 지붕까지. 보이? 지붕이야. 저기로 나가는데. 주변에 작은 건물들이 있어. 그쪽으로 내려와. 시발, 해냈어. 잘했어. 이젠 뭐랄까? 그림자에 숨어야지. 그리고 얌전 때를 기다리는 거야. 그럼 추모식 전에 연락하지. 쓸데없이 문제 일으키지 말고 조용히 있어. 문제는 이미 차고 넘친다. 경험하라! 스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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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티! 천천히 살게 삶은...